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결국 오늘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과 발표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해 보자면 국정원장에게는 책임을 안 묻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습니다. 취재 PD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확보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발언부터 전해 주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사실상 재신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어제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으로 논란을 종결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자, 박 대통령 사과에 앞서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있었습니다만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빗발치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자체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급박한 남북 정세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남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등을 언급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공수사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원장은 사과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브리핑룸을 떠났습니다. 네, 간첩 조작 사건이 이 정도로 봉합이 될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사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정원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남재준의 국정원으론 상황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카드를 빼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증거조작 수사팀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유가 뭡니까? 특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민변은 설명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증거조작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경찰서에 남재준 국정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주요 간부와 유우성 씨 사건을 담당했던 두 명의 검사,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두명등총 8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 유기죄와 무고날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는 증거조작 범죄 가담자인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건 옳지 않고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주체가 아니라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민변은 서초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